아, 에, 에, 이, 이, 오, 오, 우, 우, 야. 최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향한 반응이 뜨겁다. ENA 채널에서 방송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웰메이드 휴먼 법정물의 저력을 과시하며 호평을 이끌고 있다. 편견을 통쾌하게 깨부순 우영우의 활약은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세상 무해한 힐링드의 무서운 힘을 제대로 선보인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6월 29일 처음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방송 2회 만에 수도권 2.0%, 분당 최고 2.7%까지 오르며 ENA 채널 자체 최고를 달성했고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에 단 3회 만에 영화리에 푹 빠뜨린 우영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자. 호평의 중심에는 배우들의 진정성과 열연이 있다. 특히 박은빈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도전의 두려움에 맞설 수 있게 해준 작품이라며 영우가 세상에 발을 딛고 열정을 신나게 불태우듯 저 또한 영우에게서 용감함과 씩씩함을 배우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우영우의 도전은 박은빈을 만나 더욱 빛을 발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변호사 우영우의 편견 없이 다가서려는 고민의 깊이만큼이나 우영우 그 자체가 되어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끈 박은빈의 열연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박은빈은 목소리 톤부터 손짓, 걸음걸이, 눈빛 등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해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첫 방송부터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또한 박은빈은 혹시라도 미디어 매체에서 구현된 적이 있는 캐릭터나 실존 인물을 은연중에 기억하고 잘못된 접근을 할까봐 모방을 최우선적으로 배제하고 자신이 연기를 함으로써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다고 한다. 그녀는 오랫동안 작가와 감독이 준비를 하며 모두가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심사숙고한 결과물이 대본에 담겨있기에 이를 믿고 책 등으로 공부하며 구체화하고자 노력했고 마침내 이러한 박은빈의 치열한 노력과 진정성은 우영우라는 캐릭터를 순수하고 사랑스럽게 완성해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우영우가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진정한 변호사로 성장하는 대형 로펌 생존기를 그린다. 누군가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성과 언변도 뛰어나야 하고 치열한 법정 공방도 이겨내야 하는 변호사를 과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가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첫 회부터 우리의 편견임을 일깨우며 시원하게 깨부쉈다. 우영우는 자신만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본다. 감정이나 선입견에 휩쓸리지 않고 오롯이 사건과 사람에 집중하는 접근법은 우리가 미처 직시하지 못한 것을 짚어낸다. 편견을 깨부수고 숨겨진 쟁점을 찾아내는 우영우의 활약에 시청자들이 응원을 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누군가에 의해 관찰되거나 해석되는 것이 아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우영우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점 역시 주목받고 있다. 누구나 경험할 법한 익숙한 사건들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전혀 새로운 이야기로 변모한다. 유쾌한 웃음 가운데 논쟁적인 주제를 과감히 다룬다는 점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세상 무해하고 따스한 법정물이 가진 공감의 힘은 무엇보다 거셌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세상은 우영우에게 낯설고 어렵다. 빠르게 돌아가는 회전문처럼 발을 들이는 것조차 쉽지 않다. 변호사라는 소개에 출신학교까지 덧붙여야 자질이 증명되는 현실도 여전히 씁쓸하다. 그러나 우영우는 선입견과 한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씩씩하게 돌파해 간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힐링 포인트는 우영우의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사람들이다. 회전문을 기꺼이 잡아주고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이준호가 있고 자신의 편견과 실수를 인정하며 인간적인 빈틈을 허용할 줄 아는 멘토 정명석도 있다. 영우에게 사회생활에 유용한 비법을 전수하고 고민 해결책도 제시하는 친구 동그라미, 우영우의 유일한 가족이자 영원한 지지자인 딸바보 아버지, 경쟁자이면서 변호사 동료로서 있는 그대로 우영우를 대하는 최수영과 권민호까지 우영우가 넘어야 할 산들은 그를 지지하고 혹은 자극제가 되어주는 사람들로 인해 유쾌한 도전이 된다. 작은 배려와 다정함,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스한 시선이 녹여진 휴먼 법정물을 완성한 배우들의 힐링 시너지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상이다.